받을 메시지가 하나님의 이 언약은 복음 치유와 24 제자. 자, 느헤미야 8장 10절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그게 뭐요? 복음 치유다 그랬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복음 치유다. 그 힘을 바탕으로 24 제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잡았는데 특별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로 인하여, 여호와가 누구예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말씀이세요, 말씀. 그래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영혼이 기뻐진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새 힘이 솟아난다. 자, 우리가 먼저 뭐가 돼야 됩니까? 언약 공동체, 예배 공동체의 축복을 먼저 누려야 돼. 예배의 축복. 이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에 머무지 않았어요. 성전 다 지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성전 회복 이후에 이제 더 큰 초점이 맞춰진다. 그것이 뭐냐? 그 초점이 바로 예배였어요. 느헤미야 8장 1절에 이후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예루살렘 이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였어요. 그리고 제사장 에스라가 나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뭐라 그랬다고요?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그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아멘 그렇게 응답하면서 그것도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를 드렸어요. 특별히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뜻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요?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다 그랬어. 감동을 해서 눈물을 흘렸다. 여러분이 톡을 보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설교를 듣는 어떤 분이 옆에 앉아가지고 계속 울면서 눈물을 따고 콧물 눈물을 흘리더라. 물어보니까 저 여의도 교회를 다녔는데 우리 교회 온 지가 자발적으로 왔는데 혼자 교회를 다녔는데 이 교회를 다녔는데 그렇게 눈물 콧물 흘리더라. 그 누군가가 그걸 보냈더라. 그래서 눈물 콧물 흘린 것도 감사하지만 마음의 뜨거운 감동이 더 큰 것이다. 그래서 눈물을 흘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생활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못 들었어. 못 듣는 상황 속에서 이제 돌아와서 이 성전을 회복하고 이제 에스라가 말씀을 전하니까 말씀도 눈물을 흘렸다. 이것을 본 느헤미야가 이렇게 강조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 듣고 눈물로 기뻐하는 걸 감동받는 보면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 것이 너 힘이다 라고 그렇게 감동과 기쁨이 충만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다. 예배를 통하여 감동이 있길 바랍니다. 기쁨이 있길 바랍니다. 2020년 예언계 모든 성도들 예배를 들을 때마다 기쁨의 예배 되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배 들을 때마다 기쁨의 예배가 되죠. 예배 들을 때마다 근심이 되고 예배 들을 때 부담되면 그건 아니죠. 하나님 기뻐한 예배 아니에요. 하나님 2020년 이 한 해 동안 예배 들을 때마다 내 영혼의 기쁨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강단 말씀에 감동을 받아가 삶이 변화되고 현장이 변화되는 그런 예배자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살펴볼 이 출애굽기 5장 말씀도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하면요, 아노의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내용이다. 애굽을 이제 빠져나왔다. 그렇게 단순히 생각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은 해방이고 구원을 의미한다. 맞는 말이에요. 해방이고 구원이죠. 출애굽은 구원을 말한 것이고 해방을 말한다. 그런데
출애굽기 전체 이 내용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구원, 출애굽의 궁극적 목적이 이것이 바로 그것이 뭐였냐? 이 출애굽 구원받기 위해서, 해방되기 위해서, 이것이 큰 전체 그림 볼 때 아니에요. 출애굽의 궁극적 목적이 뭐냐? 구원을 넘어서, 해방을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예요? 지구촌에 유일한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유일한 하나님을 아는 민족이에요. 지구촌에 아무도 몰라요. 아브라함 후손만 구원받았어요. 아브라함 후손만 하나님 알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있어요.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와서 뭐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이 출애굽의 근본 목적은 예배여서 예배.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런 포로로 잡혀갔어요? 왜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 그렇게 종살이를 했습니까? 노예 생활을 했습니까? 왜 하게 됐어요? 그 시작이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 예배 실패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리다가 그 새가, 그 참새가 작다고 그 쪼개지 않은 거요. 그걸 쪼개가지고 피 언약을 다 각을 떠가지고 피 하나님 피 언약을 드리는데 곧 작다고 그걸 안 쪼갠 거요. 하나님 그게 화가 난 거요. 너희 후손이 너 예배 피 언약 피 그 쪼개지 않다고 작다고. 그래서 하나님 그때 말했어요. 너 후손이 400년을 나를 알지 못하는 이방에게서 종살이 할 것이다. 예언해버렸어요. 예배 실패한 것이.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이 세상에서는 왜 목사님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찬양 부르고 이렇게 땅끝까지 복음 2, 3, 7단을 뜨던데 나는 내 문제 걸려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복잡하고 왜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생활하고 있냐. 여러 가지 여러분의 문제를 보겠지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예배가 축제가 되고 예배 시간이 여러분이 영혼의 정말 기쁨이 되면 끝나버립니다. 다른 거 다 막 가난해도 관계 없고 병에도 관계 없고 뭐 사람 말 관계 전혀 상관없어. 예배 성공한 사람은요 아무 상관없어. 전혀 지배 안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렇게 변명하고 회피로 일삼던 이 모세가 드디어 갱신해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애굽 왕 바로에게 서게 됩니다. 바로에게 선다. 막 그때 애굽 왕은 무조건 이름이 바로예요. 바로. 막 전에 바로 다 죽었고 또 새로 바로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름은 애굽 왕은 바로거든요. 그 바로 왕 앞에 선다. 그 자체. 왕 앞에 선다는 그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왕 한마디면 막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음이 오는데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이 모세가 처음 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형 아론과 함께 담대히 나간 겁니다. 그리고 자, 이들이 이제 바로에게 한 본질적 요청이 뭐냐? 요청이 하나요. 예배.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제사를 드리겠다. 제사 드리려 하니까 허락해 달라. 이 말씀은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 그대로 전한 거요. 뭐 그들이 너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선적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 하오니 사흘 길 좀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하나님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 하오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모든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들도 이 나라 7천만이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237 나라 복음화예요. 전 세계 237개 나라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이것이 복음화예요. 근데 안 해요. 자, 우리 형제 모두 성도들 2020년 여호와로 인하여 힘을 얻는 예배자로 서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어요. 어디서 힘을 얻을까요? 우리 어디서 위로받겠습니까? 믿는 사람이. 어디서 위로, 사람의 말 한마디가 그게 근본 위로가 됩니까?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힘을 얻고 믿음으로 완주해서 237 나라 살리고 24 제자 세우고 정말로 24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1인 1교회와 이 응답 받고 제 1, 2, 3 RUTG 응답을 당당히 받아 누리는 영계 저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희생제사입니다. 자, 1절에서 3절 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질 것이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적 우리가 광야길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자, 드디어 모세와 이 형 아론과 함께 출애굽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바로 왕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다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좀 독특합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을 보내주면 광야에 가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이거는 막연하게 절기를 지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리겠다. 희생제사. 그런데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인지 모르겠다. 여호와가 누구냐? 더군다나. 뭐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못 보낸다. 여호와 누군데? 모세가 바로에게 제사 요청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허락하소서. 한마디로 뭐요? 우리 예배들에게 허락해 달라. 이 말이 제사. 그때는 구약 시대는 제사가 예배예요. 출애굽은 이스라엘의 해방의 섯, 해왕과 구원의 스토로인 동시에 하나님 백성의 예배의 궁극적 방향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서 알 수 있어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나, 안 되겠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나, 안 기뻐하시겠냐? 하나님 이름이 높아지겠나, 낮아지겠냐? 결정할 때, 그게 우선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최고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뭐냐? 오늘 심야기도 나온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려야지. 그것이 뭐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거예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한 예배자로 나온 것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다.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리에 나갈 때 분명히 붙잡고 이 시대에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영적 비밀. 그것이 지금 뭡니까? 성경은 제사라고 표현했는데 이런 성경은 희생이라 그래요. 희생. 희생을 드리라 하오니 그랬어요. 그런데 요새 성경은 제사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이 표현이 좀 더 실제로 구체적으로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희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기준이 바로 뭐요? 희생의 비밀이에요. 예배자로 나온다는 게 희생의 비밀, 피의 비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에요. 틀린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희생의 비밀을 아시고 피의 비밀을 아시고 나오시 바랍니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자기를 대신하는 희생 제물을 가지고 나갔어요. 희생 제물을 꼭 짐승을 나의 죄를 대신 전가시키는 희생 제물. 내가 지은 죄를 인하여 나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죽을 짐승 그걸 꼭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요 이 명절이 되면요 전 세계에서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옵니다. 올 때 어떻게 오느냐? 외국에서 와도 전부 다 성전에 들어올 때는 희생 제물 들고 가야 돼요. 주로 양입니다. 주로 양. 양을 다 가져가고 뭐 합니까? 죄 사함을 받아야 돼요. 제사장이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이 지은 모든 죄의 대가는 죽음인데 죽음의 이 대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희생 제물 앞에 이 모든 죄를 전가시킵니다.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이 제사장이 왕의 목을 탁 칩니다. 목을 탁 치면 피가 쏟아지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대제사장이 들고 들어갑니다. 그것이 희생 제물이에요. 아무도 한 사람도 그냥 오는 사람이 없어요. 희생 제물을 다 그렇게 들고 와야 돼요. 자기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모든 지은 죄 매일 들고 나와야 돼요. 매주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 대신에 우리가 잡아야 될 양 대신 어린 양 예수. 이제는 우리가 짐승의 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피를 들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올 때마다 여러분이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고 나오시 바랍니다. 주님이여 한 주간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희생 제물이 그 들고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 그래서 주님께서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해서 한 분으로 뭐라 했습니까? 영원한 제사 그랬어요. 저는 일회성인데 맨날 올 때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요 25만 마리 요스부스 이 그 당시 역사학자가 써오는 책을 보면요 그 명절 때 양이 얼마나 잡혔냐 하루에 잡힌 양이 25만 마리 그래가지고 이 피가 말이요 여러분 양을 잡아보세요 양을 저는 직접 탁 잡았는데 그 반 바게츠가 나온다 피를 거꾸로 쏟으면요 목을 따면 쫙 다 쏟아져요. 숨을 쉬고 있다니까. 그냥 막 숨을 쉬니까 이 심장이 말이에요. 피를 다 짜내는 거예요. 그걸 반박해서 이것이 25만 되면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 성전의 피가 말이에요. 그냥 콜콜콜 흘러넘쳤어요. 구약시대에 그렇게 많이 희생제사를 잡았단 말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이 짐승들 대신 어린 양 예수가 대표로 영원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영원한 제사. 그래서 히브리 10장 14절, 10절로 14절에 보면 영적 사실이 아주 정확하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영원한 멸망길을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구체적으로 그렇게 세밀하게 그렇게 다 해결한 것이 나와 있어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였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 제사, 한 번 희생으로 영원히 그랬어. 한 번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이게 중요합니다. 히브리 9장 12절에 보면 염소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성소에 들어왔잖아요. 전에는 지성소와 성소가 갈라져 성전이 구약시대에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가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 성소에서 놀아 성소에서 이방인은 이방인 떨어서 놀아 그러니까 다, 들어가는 방이 달랐어요. 지금 우리가 어디 들어왔냐 지성소 들어왔 지성소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할 때요 이 가죽 말가죽으로 이 지은 이 천입니다. 지성소와 성소 칸을 쫙 옛날에 예수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서 성소 지성소를 직접 다 설계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모세에게 지시해 가지고 만들었는데 다 이루었다 할 때 이 지성소 성소를 막고 있던 이 막이 말이요 말가죽으로 된 건데 쫙 갈라졌어요. 딱 갈라지면서 지성소와 성소를 없애버렸어요. 만인이 다 기도하는 집이다. 만인이. 그렇게 영원한 속죄. 감사합니까? 영원한 속죄. 단번이 아니야. 영원한 속죄.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속죄. 그럼 여러분 죄 없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 저주가 없습니다. 아멘. 저주가 없다고요. 끝났습니다, 이제. 얼굴 쫙 펴세요. 십자가와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통해서 더 이상 우리는 어린 양을 잡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요. 지금 또 저 모슬렘들은요. 양을 잡아요. 지금 또 1년에 한 번씩 속죄일. 내가 인도네시아 가 가지고요. 그 자카르타에서 하룻밤 자는데 잠 밤새 잠 못 자서 밤새도록 양을 잡으니까요 양들이 죽는다고 소리 지르잖아요. 그게 뭐 여기 소리 저기 소리 봐. 집집마다 초저녁에 가면요 양들이 다 묶여 있어요. 양들이 묶여 있다고 집집마다 양이 다 딱 집에 잡으려고 다 묶여 집에서 직접 다 잡았다니까요 그때. 그러니까 직접 잡으니까 잡는 소리가 나니까. 잠을 잘 수 있어요. 그래가 막 방송으로 계속 울리죠. 그 연불하는 소리 들리잖아요. 쫙 겁납니다. 막 아주 막 소름 돋아요. 그것도 밤새도록 해요. 밤새도록. 속죄일은 밤새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따고 있다. 중동에 싹 다 그래요. 모슬렘들은 지금도 속죄일하고 있다. 이 구약은 구원 못 받아요. 1년에 한 번에가 죄 용서됩니까? 안 됩니다. 맨날 지었는데, 죄를. 우리는 양을 잡을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언약을 붙잡은 영계의 모든 성도들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어떻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와야 돼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와야 돼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너무 감사하구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 특권 주신 거 너무 감사하구나. 오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드리자.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찬송가 중에 보면요. 과거에 우리가 부흥회할 때요. 제일 많이 불렀던 찬송이 천부여 어지 없으시오. 나이 들어가 예수 믿은 분들은 모르지만은요. 어려서부터 괴단 사람 알아요. 1년에 봄, 가을로 부흥회를 해요. 부흥할 때마다 부흥사들 왔을 때 첫날 하는 게 회개예요, 회개. 그러니까 선부여 어제부터 손 들고 옵니다. 손 다 듭니다. 막. 주나라를 박대하시면 어디로 가리니까 막 사절까지 부릅니다. 팔이 아파 죽겠어. 부흥사 그러면 손 높이드세요, 높이드세요.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겠어요. 그럼 아픕니까? 다 사절 끝나면 다시 한번 부릅니다. 지나 손 안 들면서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 자기 손 안 들었어요. 두 번 보는 팔이 내려와요. 천부여 어지 없어 손들 가면 추운 나를 외면하시나 어디에 가리까 어딜 가니까 어디로 가? 하나님이요 손 들고 오라 하지 않았어요. 그 찬송도요 잘 불러야 돼요. 우리 개척하거나 이 찬송 한 번도 부른 적 없어요. 아시겠어요? 찬송가에는 있어도 안 부릅니다. 율법 찬송이니까 복음 찬송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 들고 오라고 안 했어요.
벌벌 떨면서 울면서 오래 안 했다고. 정죄의식, 죄인의식까지 오라고 안 했다고요. 아멘. 죄에서 해방된 기쁨 가지고 나오라 했다고요. 죄에서 해방된 사람 나오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예배자리에 나올 때 언제나 뭐가 있어야 돼요?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돼요.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 가져야 돼요. 기쁨과 감사한 마음 가지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치유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죄의식까지 나오지 마세요.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축제의 예배, 감격의 예배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 설교하면서 제가 설교해놓고 그러면서 내가 못 누렸구나. 저 얼굴 좀 펴지 왜 저래? 음성을 좀 깔아가 천천히 하지 왜 저래? 소리를 크게 할까? 내 스스로 이 반성을 많이 합니다만은 여러분 이해하세요. 제가 이게 다른 감정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강조하다 보니까. 제 마음은 늘 축제예요. 늘 찬양이에요. 나 시간 나면 찬양하고 감사해요. 여러분, 특별히 본문에 보면 재밌는 것이 그냥 애굽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러 될 것 같은데 굳이 뭐라 그래요? 사흘 길쯤 그랬어요. 사흘 길쯤 가게 해달라. 그 이유가 어디에서요? 애굽은요, 세속 도시에요. 온갖 우상이 다 있어요. 온갖 신들이 많아요. 제사가 많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지금 노예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기 중심, 6장에 물질 중심, 11장에 이 세상 성공 중심. 이 노예생활도 어때? 1년 했으니까 430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체질화, 체질화. 애그 문화가 체질화되어 있다고. 하나님 없는 문화. 다시 말하면 뭐요? 인본주의 현장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애굽 현장이에요. 우리가 사는 게 세상이 애굽이거든. 애굽 현장이 온갖 그냥 창세기 3장 11장으로 범벅이 돼 있어. 거기에 우리도 말려 들어간다니까. 우리도 모르게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나도 모르게 그냥 말려 들어가 그 문화 속에. 그게 한마디로 뭐예요? 인본주의 현장이에요. 인본주의. 인본주의 반대가 뭐예요? 신본주의예요. 인본주의는 하나님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삶에 하나님이 없어. 잊어버려. 하나님이 없어. 잊어버려. 완전히 인본주의 불신자처럼 살아. 그게 애굽 문화에 젖어버린 거예요. 세상 문화에 젖어버린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배 드릴 방해 요소가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흘길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나가 사흘길 쭉 떨어져서 진짜 온전한 예배 드려라. 다 내려놓고. 예배 드릴 때요,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 장소가 중요합니다. 장소, 이 장, 예배당, 장소. 여기에 들어오면요,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온전히 예배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사흘길 쭉. 교회가 좀 멀다고 해서요, 여러분 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흘길이라 사흘길. 지금 우리 성도들 중에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많아요. 인터넷으로 예배들이 많아요. 안 드리는 것보다는 낫지만은. 낫지만은. 여러분, 이 같이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하고 전혀 다릅니다.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예배 교회당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은혜가 다르다고요. 느헤미야 8장에 보면요. 느헤미야가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모아 함께 예배드리는 이유를 봐야 됩니다. 이유. 느헤미야 8장 9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울었다. 울었다 이 말은요. 통해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어느 한 사람은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모두가 함께 다 은혜 받았다는 겁니다. 모두 다 울었다 그랬어요. 함께 예배드리는 현장에는요, 어떻게 해요? 은혜가 전이 됩니다. 전이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 다른 사람 다른 성도에게 전달이 되고 다른 성도가 받은 은혜가 내게 전달이 돼. 이 전이회상 이 포럼입니다. 아멘. 그렇게 서로 이렇게 체험하는 이 현장이 예배. 다른 성도가 은혜 받은 걸 보고 나도 은혜 받게 되고 은혜 받은 나를 통해 또 다른 성도가 또 은혜 받게 되는. 2020년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은혜를 예원계 전 성도들이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언약기도입니다. 본문 2절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광야에 나가겠다는 모세의 말에 바로는 뭐예요? 바로 거절하죠. 자신은 여호와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보낼 정도가 아니라 노역을 내가 힘들게 해보 이것들이요 배가 불러 시간 남아도 헛소리한다 하면서 무슨 예배를 해 제사를 해 노역을 더 힘들게 하는 자 6절로 9절을 보세요.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 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을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바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을 더 무겁게 노역을 하는데 얼마나 노가다를 엄청 고생스러운 일을 시키면서 더 무겁게 엉뚱한 생각하지 못하도록 사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서 행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돌아온 것이 뭐냐 더 가중된 노역이 바로는 아주 뛰어난 전략가예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모세와 아론을 죽일 수도 있어요. 당장 죽여버릴 수 있어요. 이 자식들이 무슨 소리 하냐.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인 노동력이 어마어마한데 이것들이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대로 남겨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만을 가중시켜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을 가중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간시키는 작전이었어요. 이게 그 의도대로 착착 진행됩니다. 이 바로의 의도대로 죽여버리면 막 200만 일어났으면 왜 우리 제도가 죽이냐 난리 나고 대모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했어요. 불만을 그들을 미워하도록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15절 이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벽돌 수를 기록했던 기록원들, 다시 말해서 중간 지도자급들이 있어요. 바로에게 찾아갑니다. 선처 좀 해주세요. 집을 안 주면 벽돌을 지을 수가, 만들 수가 없습니다. 호소했습니다. 좀, 그럼 숫자를 좀 줄이십시오. 이 중간 사역자들이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바로는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끄떡도 안 했어요. 그런데 아무런 소득도 없이 왕궁을 나오는 이 길거리에서 이 중간 사역자들이 보고를 해도 전혀 캔슬 당하니까 이들이 나오다가 누굴 만났냐? 모세와 아론을 만난 거예요. 좋은 말을 하겠습니까? 너희들이 먼데 가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우리 백성들 이렇게 더 고생시키냐? 원망불평했어. 막 퍼부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2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보면요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나 모세가 똑같이 지금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똑같이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자, 문제와 사건 앞에 누구 앞에 무릎 꿇느냐 합니다. 지금 누구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왕 앞에 무릎을 꿇고 이 중간 지도자들은 바로왕에게 찾아가서 바로왕에게 무릎 꿇는 문제 해결해 달라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기 4장 27절로 30절에 보면 이미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출애굽 언약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인본주의적 해결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 찾아온 게 뭐예요? 더 큰 실망이에요. 더 큰 좌절뿐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이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똑같은 원망을 하는데 달랐어요. 모세는 뭐요? 오히려 원망, 모두 원망과 불평을 한몫에 받았는데 모든 그것을 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기서 답을 찾으려고 했다면 하나님 앞에 답을 찾으려고. 사람들 찾아간 것이 아니라 이런 영적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와 사건이 그렇게 생기거든 여러분 선택할 최선의 해결 방법이 뭐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꿇고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해결 받으시 바랍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 자로 나가라는 얘기예요. 기도 기도. 그 개인 기도 그리요. 우리 교회가 여기 20개나 있어요. 옆에 쫙 있어요. 사무실에 가서 개인 기도 없이 하나님 앞에 막 통곡해도 되고 금식해도 되고 하나님 앞에 그냥 식음을 전파하고 철학기도 해도 되고 혼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라. 그럼 문제 오거든 빨리 여러분 영적 해석해가지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하시기 바랍니다. 아,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네, 기도해야지. 자, 무엇보다도 어떤 상황, 환경에도 영향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어야 돼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나의 말씀은 영영히 서리라. 영원히 섭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 생각이 중요하잖아요. 마음 먹은 대로 움직이잖아요. 생각한 대로 가잖아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체험이 있어야 돼요.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성령 인도가 돼야지 세상 인본주의 방법 때문에 되는 것 해도 안 된다 말.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뭘 주시느냐? 내 영혼 평안해. 아멘. 내 영혼 평안해요. 여기 스트레스 없어요. 여기 불안, 초조, 염려, 색이 질도 없어요. 내 영혼 평안해. 자, 2020년 예언계 전 성도는 이런 언약 붙잡고 기도 가운데 평강을 누리는 복음 치유의 이 삶을 모든 현장마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이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오늘 교회 들어오면서 무엇을 느꼈니?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때 한 아이가 기답단 듯이 선생님, 저는 교회 들어올 때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들어왔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부터 교회 들어올 때, 교회 들어올 때 다른 거 다 내놓으세요. 2020년도에 교회 나올 때마다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주님의 품에 안기듯이 주님의 품 속에 들어오듯이 아멘. 주 안에 들어왔어. 다른 거 아무 생각 아니고 다 사단이 뿌리는 가라지예요. 사단이 뿌리는 가라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품 속에 깊이 들어오시 안기듯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런 감동. 그래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을 실제로 체험하고 믿음에 완주하는 그런 24제자로 당당히 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자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고 복음 치유와 24제자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여호와로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이걸 묵상을요 여러분 하루 종일 해보세요. 여호와 인하여 기뻐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통해 언제나 기뻐한 적 있냐 감동받은 있냐 말씀에 눈물 흘린 적 있냐 정말로 내 영혼이 힘을 얻은 적 있느냐. 하나님 오늘 2020년도 새해를 주여 사오니 이런 기쁨 속에 이런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이 하나님의 품속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함에 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외운 게 모든 성도들 2020년도 참으로 주